만에 설렌카 2019 윤쯔미 어워즈. 아, 이걸 도대체 왜 샀지? 사지 말걸 탑5.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 정말 잘 샀다. 탑5. 시청해주러 달려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짜라기요. 여러분 이제 정말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2019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코너가 있지요. 올해로 벌써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된 윤쯔미 어워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제품이 무조건 누구에게나 나쁜 제품이라거나 무조건 누구에게나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점, 어디까지나 케바케 사바사 내똥 미금 니똥 내금의 법칙을 적용해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2019년에는 어떤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이걸 왜 샀을까? 2019 사지 말걸 탑5 나뜨 짜라 윤쯔미. 저의 분노를 치밀게 만들었던 짜잔, 백호짱 양치 세트. 저는 이 에디션을 대기를 탔다 구매할 정도로 정말 충성 고객이었는데 올해 샀던 물건 중에 이거만큼 실망하고 분노를 했던 제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뭐 물론 호텔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 치약, 칫솔, 샴푸, 바디 클렌저, 비누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묵기로 한 에어비앤비 숙소는 치약, 칫솔 세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싸! 페코 양치 세트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구나. 완전 가져가가지고 막 브이로그 막 이러고 찍어와야지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나 그날 이빨 못 닦았어. 겉보기에는 그냥 정말 귀여운 양치 세트죠? 근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장이 일절없고요. 짜라잔. 와, 나 지금도 진짜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와, 이거 쓰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아예 여기 껴가지고 칫솔 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와, 머리카락 싫어하냐?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되게 예민하거나 까칠하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는 음식 먹다가 머리카락 나와도 나보다 머리 자주 감으실 텐데 뭐 그냥 떼고 먹는 편이란 말이지. 이게 뭐지? 뭐가 묻었나?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것까진 좋았다고. 심지어 여러분 머리카락 뿌리도 아직 살아있어. 딴 거보다도 나는 이 안에 꽂혀있는 게 너무 싫다고. 당연히 그냥 얹어져 있었으면 그냥 저도 빼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머리카락이었다면 이게 그냥 얹어져 있었겠지 이렇게 끼어 있었겠냐는 말이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라면 그냥 쓴다? 안 쓴다? Oh no, I can't. 나 이 치약 냄새도 안 맡아봤다 그래서. 이 치약 냄새나 맡아볼래 우리? 어, 스피아 민트. 네,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이걸로 신나게 양치하려다가 이빨도 못 닦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제가 칫솔이 없잖아요. 손가락에 양치약 못 닦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즐겨찾기 해서 빼버렸어. 아, 근데 진짜 그 전에도 약간 에? 이 가격에 이 퀄리티? 라고 몇 번 생각한 적이 있었던 데다가 확 불쾌한 경험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되더라고. 그 뒤로는 여기서 뭘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4,500원으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5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900원만 됐어도 넌 1등이야. 미라이 타위입니다. 먹지 말고 붙이세요. 그날 밴드. 여러분 이 그날 밴드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참기 위해 해로운 방법들을 쓰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홀로 싸워야 했던 외로운 투쟁, 화학적인 부작용 없이 당신의 그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안 사고 배겨 여러분 이렇게 써놨는데?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생리통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날 밴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붙이는 방법이 어렵지 않게 잘 적혀 있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알기 쉽게 잘 만들었어요. 왕델밴드 같이 생긴 밴드가 3장이 들어있는데 쭉 늘려서 여기다 하나 붙여주고 짧은 밴드 요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줘라 딱 이 말인 거예요. 아싸, 이거 대기만 하면 유튜브 갑니다. 진통제라든지 약이라는 거는 점점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약을 사용하지 않고 붙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와, 이거 진짜 노벨상감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걸 붙이고 효과가 날 때까지 반나절 넘게 기다렸거든? 안 오는 거야. 막 죽겠는 거야. 생리통 올 때 느낌 알잖아 여러분. 알죠? 식은땀이 막 쏟아지고 막 진짜 막 아이고 막 손을 벌벌벌 떨면서 타이레놀을 푹푹 찢어 먹었다? 아 근데 여러분 그래 그냥 단지 효과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피부가 되게 간질간질 따끔따끔 약간 쓰라림쓰라림한 느낌 알지 여러분? 어떡하지 이러다가 요거를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쫙 뗐다? 그랬더니 화상 입었을 때 물집 생기는 거 알죠? 여기 물집이 생겼는데 살갗이 뜯어졌는지 어쨌는지 너무 따가운 거야. 손도 못 대게 따갑고 물? 샤워? 상상도 못해. 너무 따가워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 핑계로 목욕을 안 했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날 인스타에다가 올렸습니다. 요렇게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 짜식들이 생리통 노하우를 엄청나게 전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생리통이 딱 올 것 같다 하면은 탁센 두 알 이게 손난로거든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한 40초 정도 데펴면 얘를 여기에 딱 올리고 이불 딱 덮고 딱 누워가지고 가만히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편한 거야.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절 살려요 여러분. 너무 기대를 크게 품으면 실망도 커진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날 밴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 나는 그날 밴드 쓰고 완전 생리통에서 해방됐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팁 좀 공유해주세요. 3위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단 걸 안 먹으면 죽는 병에 걸린 거야. 매 끼니마다 디저트를 챙겨 먹었더니 100kg가 찐 거야. 그래가지고 짜잔 다이어트 보조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의 최적기는 3kg 정도 쪘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또 어렵지 않게 몸무게를 다시 내릴 수가 있거든요. 식단은 하기 싫은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몸에 이제 흡수되지 않게 해서 배출해준다 그런 약이 또 이제 솔록솔록 또 이제 팔랑팔랑하기 시작하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5kg 가까이 증량에 성공하게 됩니다. 감량이 아니고 증량. 아니 왜 다이어트 보조제를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왜? 이상하다. 다이어트 보조제만큼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내려주기 좋은 제품이 없지요. 다른 보조제는 먹으면 막 거의 여기 막 찢어 막 이러면서 거의 막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정말 뽕 알지 뭔지 알지 뽕 TMI 죄송합니다. 정말 고통 없이 편안한 배변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먹었던 다이어트 보조제들 중에는 가장 낫지 않았나. 근데 단지 무게가 5kg 정도 늘었다는 거 그냥 그 정도지 뭐. 그 정도. 이거 근데 가격이 꽤 비쌌어. 난 근데 그래서 산 것도 있어요.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은 부작용이 있다든지 효과가 별로 없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가격대가 조금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리본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기 편한 포획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루예요. 찬물에도 굉장히 잘 녹아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200ml에 섞어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냥 찬물에서도 잘 녹아요. 따르시오 그 정도. 오 복숭아 향 장난 아니야. 해골에 해골에 약간 알갱이 형태로 변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약간 무슨 씨 같은 거 까만 거 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응고되면서 젤리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서 포만감을 준다라고는 했는데 그 정도로 포만감 느낄 배는 아니 시원하게 마셔볼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배! 쭝! (웃음) 걸쭉해졌지? 넘길 때도 살짝 걸쭉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효과만 있었으면 올해 사길 잘하니었는데 아쉽게도 체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안 샀으면 살이 안 쪘을지도 모르잖아. 그럴 일 없겠지만 2019 사지 말걸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1위입니다. 2019년에도 어김없이 사지 말았어야 할 옷들. 하이.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물으신다면 모델 언니의 젊음을 나의 젊음이라 착각한 죄, 모델 언니의 피지컬을 나의 피지컬이라 착각한 죄. 물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 우와. 에?
애네콘다 같은 느낌이고 이런 건 왜 산 거야 도대체? 나도 차일리 제너가 되고 싶었으니까 또 샀겠지. 에나멜로 만든 옷 입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쇼핑 못하게 손발 묶어야 떨어져. 이걸 제가 입으면 여러분 곰이에요 곰. 제가 입으면 골프웨어가 되고요 끝이 없이 길다란 드레스. 제가 입으면 여러분 청소하러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긴 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 따라서 옷을 사려다 보니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옷통방이 고른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행보다도 저의 체형을 고려해서 저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코디들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내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왜 샀냐고. 와 이건 대보기만 해도 진짜 끝판이다 끝판. 야 아메리칸 드림이네. 간단하게 한번 입어볼까요 여러분? 아직 오늘 또 언제 입어보겠어 그죠? 뱀이다 뱀이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세기마 테크노 짬이야 이거 왜 샀니? 너 이거 어디 입고 가려고 샀어? 똑바로 돼. 와 이거 척추동물 같다 진짜. 추동물 막 꾸용. 오 덥다. 아니 이 옷을 어떻게 하고 싶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 진짜 창피해. 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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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안 보는 삽니다. 올해 사지 말 걸 1위는 1위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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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만 원짜리 수제 가방. 수제 가방. 3만원대 가발 영상 기억나십니까? 3만원짜리 가발도 이렇게 예쁜데 16만원짜리 가발은 대체 얼마나 예쁘겠어? 어머 이건 사랑해. 아우 물론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3만원짜리 가발이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좀 패키징이 고급스러워요. 3만원대 가발은 코팅된 원사에 빳빳한 그런 나일론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무광이야. 사람 머리털이랑 느낌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얘는 가발 전용 샴푸도 주더라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사람 머리 같네? 여기 앞머리 부분이 레이스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잘 쓰면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은근히 티가 나더라고요.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가발 착착! 어때요 여러분? 아 이마가 너무 좁아 진짜 아무만 생각해도. 그건 뭐 제 잘못이지 뭐 가발 잘못인가요? 아니야 난 잘못 없어. 뭐야 혼자. 와 근데 세상 느끼는데 머릿결 진짜 사람 머리 같다. 사지 말걸 맞죠? 어차피 버렸다 생각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오늘. 앞머리가 여기다 숨어 있었네. 턱털을 어떻게 해놓은 거야? 에? 다른 머리를 바꿨더니 앞머리가 무대기로 나왔네? 원사는 진짜 어마무시하다 이거. 내 이마의 시작점으로 하면 여기야 가발이. 그러니까 여기에 맨날 여러분이 여기 삼각뿔을 되게 썼다 이러는데 내 이마 선에 맞추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커트를 한번 해봅시다. 으아 자릅니다. 으아 난 몰라. 난 모른다 이제. 난 이제 모른다. 으아 짜잔. 어? 너 아니! 아니! 오 미쳤네 앞머리 왜 이렇게 잘했어? 그냥 버릴 생각으로 그냥 진작에 한번 잘라볼걸. 야 근데 16만원에 이렇게 내 손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앵간한 사람 못 쓰지. 내 기준 이 가발은 전문가용이다. 앞머리가 저처럼 좁으신 분들은 이 레이스가 배려 티가 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레이스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그림자처럼 보이면 그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여기다 써야 맞는 거지. 그지? 제 이마가 너무 좁은 특성상 당분간은 가발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워스트 5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워스트가 있으면 여러분 베스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스트 템들은 2부에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2부에서 만나요. 뿅!